주말이 왔습니다. 잘 이번 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따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질 때, 그쪽으로 빠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신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다시 불러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이 찬양과 우리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을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버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참된 보화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시편 73편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아무개의 남편은 왜 우리 남편보다 그렇게 훨씬 멋있을까? 아무개의 아내는 너무나 잘 요리를 하는데 왜 우리 와이프는 그 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할까? 한국 사람이라면은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김치를 왜 우리 와이프는 담지 못할까? 더 나아가서 아무개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아무개의 아들은 이렇게 잘 공부를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만큼밖에 하지 못할까?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아무개는 너무나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거의 주말마다
거파로 다니는데 나는 거의 매일마다 병원에 투석을 하러 다녀야 되니 왜 나는 이럴까? 부러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진짜 완전히 금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답답해하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가난하고 나의 자녀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21절 내 마음이 신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런 태도가 짐승과 같은 태도라고 그 태도를, 그 모습을, 그런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것은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까? 내가 의심할 때, 내가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모습을, 무지한 짐승의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고 어저께 묵상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창조의 무엇이든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비결은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게 엄청나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나라에 금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자체가 빈 깡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화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세상에서도 진짜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 나의 눈에 그 시선을 흔들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화, 내가 사모할 것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는 쉽게 흔들리고 이 육신은 쉽게 병이 드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것이 더 나은 길이다. 이것이 더 복된 길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멋진 남편, 이쁜 아내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가장 위대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우리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보화가 되어주신 주님,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건강한 사람, 아무것도 세상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쁨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체험을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